자, 33번. 자, 33도 빈칸인데, 자,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글이었어. 그러니까 이 문장도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장일 때 우리가 어디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다 이 문장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Who do have a thought 20 years ago? 20년 전에 누가 생각해 봤겠느냐? 이거지. 20년 전에 누가 상상을 했겠어? 단지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에 미쳐 있다고?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셀로폰이죠. 셀로폰을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지. 그렇지만, 자, 그러면서 상상이나 해봤겠냐? 하면 셀로폰에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반대되는 거라 있죠. 이런 것들이 breaking the standard of ethics. 여기가 but이 나오면서 뭔가 답이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 예절 범조를 깨뜨리고 있다, 이거. 알겠어요? 예절 범조를 깨뜨리고 있다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거 뭐야? rudeness네, rudeness. 그렇죠? 싸가지 없는 행동.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들은 usually take place, 일어납니다. Why? Someone else is talking. 누가 이야기할 때도 일어납니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됐지? 답은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자, 문장에, 구문 사항들도 특별하게 없었어. 자, 20년 전에 누가 생각했겠냐? That a box. 어떤 박스입니까? Made out of plastic and glass. 자,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박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이 ruin the main of the million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을 예절 범죄를 어떻게 ruin, 뭔가를 피폐시킨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런 건 뭐야? 스마트폰이 가져온 디지털 세계겠지? The brought by the smartphone.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그렇지만, 벌써 동그라미. One of its biggest influence in our lives 나왔어요. One of the blank가 나왔어. One of the blank 나오면 원이 주어야 알겠어요? One.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니까 is라는 거지. 자, 뭐야? Breaking of the standard of ethics. 여기 답이 나온 거죠. 예절 범죄를 깨뜨렸다는 거죠. In a less than a decade. 수십 년 전에 있던 것보다도. 그래서 요즘 많은 셀폰 사람들이 어떻게 트위터를 한다는 거죠. 뭐 하면서? 말하면서요. 그리고 considers it impolite. 그것을 어떻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consider가 매동식 동사다. 오형식 동사. believe하고 consider은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를 항상 뭘 쓴다? 형용사를 쓰는 거. 이거 중요. 이게 동사죠. 그래서 답은 나왔어. 이러한 어떻게 rudeness, 디지털 시대에 이게 rudeness가 일어납니다. 뭐 하는데도?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도. 그래서 또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젊은 애들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도 합니다. 이런 것도 배웁니다. 뭐 하면서요? 자, 한 사람과 텍스트 하면서 또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야기하면서도 문자도 보내도 어떻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기술이지. 수업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또 하잖아요. 알겠지? 자. 문장에서 어디서 힌트를 찾아간다? 벗에서 힌트를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자 크게 문장들 구성은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 알겠죠?